할렐루야.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 영혼이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의 은혜 강가에 나오라. 가난한 자도 오고 부한 자도 오고 병든 자, 환난을 당한 자, 절망을 당한 자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오십시오.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받으십시오. 영생의 선물 받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시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고난당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 어떠한 휴각한 죄라도 씻음받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사함받습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 먹보다도 검은 죄도 예수님의 흘린 십자가의 피는 흰눈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씻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비가 그의 자녀를 돌봄같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이 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계신 아름다운 나라 영생 복락 누리는 곳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를 안 믿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지옥은 실존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사람의 영혼이 불 속에서 소금치듯 고통당하는 곳이라고, 구데기도 죽지 못하는 곳, 어떤 생명체도 죽을래야 죽지 못하는 곳, 사람의 영혼이 죄에 대한 형벌로 영원토록 끝도 없이 고통당하고 저주받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지옥 열차를 타고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둘째 사막 불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이 땅의 것만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며 살고 주만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생명의 종착역이 올 때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싹선 사망의 법에로 심판받아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곳이요, 죽음 뒤에는 사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에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육체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실존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서 가는 곳, 사후의 세계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 생명 얻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아멘, 아멘.